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상황실에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의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SS. 오늘은 뭐 전체적인 시장에서 섹터보다는 종목으로 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한전설입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어제보다 더 컸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호반그룹의 인수가 된 데 이어서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소식까지 나왔거든요. 네. 일단 호반이 품은 대한전선 네.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충분히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이 대한전선의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인프라 투자라든지 건설 뭐 이런 부분들하고 빼놓을 수 없는 사업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호반건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건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볼 수 있고 토모가 엔지니어링 수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확대가 되면서 두 개 모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가 뭐 대규모 토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아파트 안에서도 전선을 엄청 많이 사용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그걸 쉽게 볼 수 있는 게 지하 주차장만 가더라도 그 각 세대별로 연결시키는 동별로 연결시키는 그 전선들이 엄청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뭐 충분히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대한전선 우리나라도 전선 업체들이 다 기술력이 좋은데 네. 해저 광 케이블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 LS하고 대한전선이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제가 알기로는 6~7개 기업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렇다면 해상 해저 케이블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태양광이 있고 풍력이 있는데 풍력은 지금 해상 풍력으로 계속 전환시키려 하고 있죠. 네. 그랬을 때 이 해저 케이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호반건설이 대한전선과 같이 좀 신사업으로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 다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그리고 대한전선이 그동안 경영 정상화라는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네. 뭐 사모펀드 하에서 이루어졌는데 네. 호반그룹이 품으면서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은 그럼 수급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엄밀히 따지면 대한전선 예전에 진짜 엄청나게 좀 우량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보니까 몇십 년 전에는 네. 가격의 단위가 달랐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도가 나면서 뭐 감자하고 네. 뭐 해서 그렇지 한 25년 동안 계속 흑자를 기록했었던 우량한 회사였고 이제 그것이 이제 최근 한 10년 전에 조금 이제 좀 회사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가격이 좀 이렇게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얘기는 언제든지 잘 서포트를 받는다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의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코스피 200에 편입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시 한번 대한전선이 조금 이미지가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고 또 좀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호반건설의 이제 어떤 그 대한전선 관련해서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좀 잘 마무리한다라면 네. 주가는 좀 꾸준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현재도 9% 안팎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대한전선은? 저는 일단은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조금 더 살아있다 생각을 네. 좀 하고 있고 뭐 지금 뭐 소비주, 인프라 투자에 대한 투자 관련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해서 저는 올해 증시를 좀 이끈다라면 뭐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800원 충분히 목표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선주가 호황일 때 전선으로 주가를 저 위에다 묶어달라고 하시는 저희가 그래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가격 전략으로 단기 목표 주가 1,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잘 인수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망실은 KSN입니다. 오늘까지 5월에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지금 규제가 제도화해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견제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CBDC에 대해 계속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가상화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등락률도 좀 심하고 맞아요. 그리고 가상화폐를
보증해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 어쨌든 이제 이 가상화폐라든지 디지털 화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몇 년 동안 뭐 10년 이상 시장에서는 좀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바에야 그냥 그 중앙 정부가 이것을 같이 좀 통제하면서 적절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정말 빠르면 뭐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런 발행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각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대신에 이제 디지털 화폐라는 게 각 중앙은행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 연합처럼 EU처럼 좀 국가별로 좀 연합을 해서 발행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디지털 화폐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 혹은 전환은 한 1, 2년 늦어도 2, 3년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는 무엇이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디지털 화폐 이야기할 때 세팅방에서 아니 앵커님 왜 ATM기가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묶이는 거예요? 라고 네. 글을 올려주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런 화폐 관련주 외에도 보안주들도 지금 테마 안에 네. 속하고 있잖아요. 일단 뭐 디지털 화폐로 간다라면 네. 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지만 뭐 블록체인이든 이런 보안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안주들이 최근에는 아니지만 한 2주 전인가 그때쯤에 보시면 한 며칠 동안 되게 잘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뭐 몇몇 기업은 막 한국전자금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막 상한가라 막 언저리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보안주들은 계속해서 조금 뭐 공인인증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슈가 작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ATM기가 왜 움직이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디지털 화폐 지금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종이화폐, 실물화폐 사용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죠. 현금을 많이 안 들고 다니죠. 뭐 카드로 결제를 하든 아니면 뭐 계좌 이체를 하든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뭐 일반 종이 화폐, 동전 화폐 쓰지 않는데 디지털 화폐로 전환된다고 해서 지금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면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다고 해도 어쨌든 일반 디지털 화폐와 전통 화폐 간의 약간 이제 교환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냥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그냥 내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전환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활용을 할 것이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그렇죠. 또 이게 남았을 땐 다시 일반 화폐로 또 전환시켜서 또 여기에 맞는 시장 조건에 대해서 활용을 한다라면 그 중간 매개체가 결국 ATM 기기라는 것이죠. 결국 ATM 기기는 화폐 기약이 됐든 네. 혹은 뭐 디지털 화폐가 됐든 뭔가가 변화가 됐을 때 새로운 시스템 적용을 해야 된다라면 네. 뭐 프로그램을 바꾸든 기계를 변경시키든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ATM 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또 좀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고 수혜주로 좀 묶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뭐 선거 때 되면은 또 화폐 기업 그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ATM기 관련주들도 올랐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K사인 5거래 연속 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수익을 실현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오늘 좀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네. 저는 좀 수익을 좀 실현하실 필요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수익을 실현한다고 해서 뭐 못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기 때문에 3,000원, 일단 단기적으로 3,000원을 좀 보시면 되겠고, 이 디지털 화폐 얘기가 나온 건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지난 3월 달에도 한번 나왔을 때 강세를 띄고 좀 조정받고 다시 좀 이번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이라서 뭐 최소한 뭐 한 1, 2주 정도 6월 중순까지는 좀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이 한 7월 정도 여름에 이제 이런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의 어떤 내용을 언급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마 6월 말이나 늦어도 7월 초부터는 또 다시 한번 들썩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지지선을 좀 확인하면서 다시 재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의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유창현 대표님이라면은 일단 수익 실현하고 가겠다. 3,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은요.
오늘도 백신 관련한 뉴스가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영화관 하면 떠오르는 CJCGV. 제가 이제 고생했다라고 네 글자로 적어봤는데 너무 간단했나요? CJCGV의 경우에는 영화관 컨택트주로서 이번 코로나19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오르고 있을까요? 바로 정부의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발표 때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살짝 정리된 화면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6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 제한, 그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가 되고요. 7월부터 접종 완료자는 식당 인원 제한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5명 이상은 식당에 같이 못 들어가죠. 그리고 7월부터 1차 접종자 야외 마스크, 그리고 종교활동 제한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7월부터는 정말 마스크를 안 쓰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분들을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CJCGV가 또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올해가 제도약의 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 동의하시는지요?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사실은 제가 뭐 CJCGV 그러니까 CJENM인 줄 알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방금 빼려고 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네. 근데 뭐 CJENM이나 CJCGV나 저는 뭐 일맥상통하다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CJCGV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온에서는 좀 약하다, 상대적으로도. 그게 작년에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좀 잡히고 있는 부분인데 들이다 보니까, 6, 7월 정도 되면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거기다가 지금 백신 접종이 좀 가속화가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빨리 맞고 싶은데, 네. 뭐, 아직 말했죠? 순서가 좀 나오셨죠.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좀 배가 아프긴 하지만 이런 거리두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계속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계속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보다 빨리 백신 접종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들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오프라인 활동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저는 뭐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아까 CJENM 뭐 얘기 좀 했습니다만은 컨텐츠가 결국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극장을 가고 싶어도 재미가 없으면 누가 극장 가겠습니까? 네. 그 영상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컨텐츠 관련해서도 CJ 그룹 자체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CJ, CGV에 대한 어떤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최근 1년 동안 영화관을 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요새 분노의 질주, 뭐 크루엘란가요? 네. 뭐 그런 뭐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면서 아 이제 영화관을 가볼까 저도 솔깃하던 찰나에 네.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라는 OTT에 적응이 돼서 영화관에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거든요. 네. 어때요? 뭐 그거 이건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저도 영화가 혼자서 많이 갑니다. 네. 내 와이프 몰래 많이 가는데 와이프는 못 간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집에서 TV를 보는 거하고 또 극장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르긴 또 하죠. 다릅니다. 네. 다르고 어찌됐든 영화 수요는 저는 더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영화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3D든 뭐든 이런 약간 보는 맛도 있거든요. 네. 체험하는 약간 간접 체험하는 맛 이런 것은 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뭐 VR 기술이 엄청나게 진일보하지 않는 한 쉽게 대체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OTT 서비스라는 것은 영화 말고 약간 드라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좀 쉽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OTT 서비스고 영화라는 것은 정말 그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약간 대작 이런 것을 보는 또 그 맛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완벽하게 OTT 서비스가 대체하기 쉽진 않을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반기 이런 오프라인 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금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다라면 저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개봉하지 못했었던 거 혹은 지금 찍고 있는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그때 맞춰가지고 개봉 준비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 충분히 이런 개봉작이 늘어난다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CJCGV에는 상당히 호재성이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맛을 이야기했는데 팝콘의 맛을 빼먹으셨네요. 그렇죠. 네, 팝콘 먹으면서 카라멜 팝콘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네. 또 보는 그 매력이 있습니다. CJCGV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터키발 리스크 때문에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건 좀 아쉽지만 CJCGV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과거에 좀 반영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네. 지금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일 추세는 아니다. 특히 최근 여행주들이라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소비 심리 개선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있는 소비주들에 대한 추세는 좀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 CJCGV는 일단은 단기 35,000원, 네. 뭐 40,000원대까지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JCGV 단기 목표 주가 180,000원 제시했고요. 또 다른 또 콘택트 수혜를 볼 수 있는 다음 하이트진로를 꼽아봤습니다. 제가 백신 맞고 논다라고 네. 타이틀도 적어봤는데 PD님이 너답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인원 제한도 완화가 되고 식장의 영업시간도 늘어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주도 하게 되고 네. 술도 찾게 되고 모임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면 하이트진로가 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뭐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라면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가 좀 개선이 될 거고 네. 특히 이제 이 집합금지가 풀린다는 자체가 저도 제 친구도 지금 못 만나고 있어요. 저도요. 네, 생일 파티를 못해요. 생일 파티를 떠나서 네. 뭐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술 한잔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이제 주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화이트 진료가 어느 정도의 그 이런 그 하반기에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매출에 얼마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실적을 한번 봐야 된다. 그 매출량이 네. 늘어나는 거 우리가 확인해봐야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럼 네. 주류주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관망인가요?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소비, 그러니까 주류 관련해서 술 소비가 네. 코로나 때문에 급감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체 회식이라든지 이런 건 줄어들긴 했지만 또 혼술족, 네네네. 뭐 이런 집에서 또 간편하게 술을 마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맥주의 소비는 오히려 더 많이 늘으니까 그러니까 독주보다 좀 가벼운 주류들의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그 소식을 많이 접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약간 독주 쪽도 있고 소주 같은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매출에 영업이익을 많이 차지하는 게 소주보다는 맥주 쪽이에요. 결국 소주 같은 가격인데 소주는 한 병 이상 먹기 쉽지 않지만 맥주는 뭐 두 병, 세 병도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런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해서 뭐 급격히 그 매출이 늘어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건 좀 봐야 되고 대신에 성수기 시즌 진입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요? 가격은 저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소비주의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계속 나올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42,000원대 지난 한 작년 8, 9월달 가격대까지의 반등은 일단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 4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CJCGV 가격 전략에 CJENM의 네. 가격이 나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CJCGV의 단기 목표 주가는 그럼 얼마로 제시해드릴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35,000원 1차로는 그리고 네. 한 40,000원대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열려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8만원 이하에서 주주분께서 놀라셨다고 알겠습니다. CJCGV 가격 전략도 챙겨보시고요. 이외에 여러분들의 종목은 샵 2034 주식콜센터로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